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실방이죠. 내일 실방 전에 지금 스탬피드로 네, 뽑기가 떴죠. 사보를 당연히 뽑아야겠죠. 부캐로 지금 루피에용 사보가 있는데 완벽한 사보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뽑기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스모커하고 사보가 떴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무료 뽑기 다 뽑아보고 사보에 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태프 뽑기 무료로 바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먼저 스모커, 스탬피드 스모커로 뽑아볼게요. 갑니다. 자, 1회차. 자, 쓰레기가 나오고요. 자, 또 쓰레기가 나오고요. 또 쓰레기가 나오고요. 제가 이때를 위해서 쟁여놨단 말이죠. 계속 쓰레기가 나옵니다. 또 쓰레기. 또 쓰레기가 나오고요. 네, 계속 쓰레기가 나오고요. 날 샌 것 같죠?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아, 이거 뭐야. 씨. 역시 무료 뽑기로는 뭔가를 이룰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 아, 씨. 아, 개망했네. 자, 2회차 갑니다. 이제 스모커 말고 이제 사보로 가야겠죠? 자, 사보로 이동해서 자, 배터리나 보고 오케이. 꺼지면 안 되니까. 자, 이제 여기에 올인합니다, 여러분. 지금 225개 있는데 여기에 1회차하고 100개 쓸 거예요. 3단계에서 스탬피드 화보가 나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제 목표는 사보를 2개 건지는 겁니다. 다이아 100개 쓰고. 하나. 쓰레기. 둘 쓰레기. 자, 셋 쓰레기. 자, 넷 쓰레기. 다섯 쓰레기. 아, 이거 또 안 나올 것 같은데. 여섯 쓰레기. 일곱 쓰레기. 아, 뭐 안 나오는 거야. 여덟 쓰레기. 앞으로 세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아씨, 날렸네, 이씨. 왜 이러, 아, 이렇게 한 번 남아, 이렇게 한 번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오는데. 야, 그래도 난. 아, 뭐, 쓰잘데기 없는 걸, 이걸. 아, 히그마, 이씨. 자. 일단 뽑기로 이동해서 차근차근 다시, 이번에 2회차 들어갑니다, 여러분. 2회차. 100개만 딱 쓸 거예요. 목표는 사보 2개. 2개까지만 하자. 갑니다, 여러분. 1회차.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말고, 아,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내 최애가 상대여도. 아, 아, 느낌이 안 좋아. 여기서 사복 하나 지금 나와줘야 돼. 그래야 두 개를 이룰 수 있다고. 아, 아, 얘 조졌다, 이거. 아, 아, 씨. 아, 얘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씨. 아, 우려부터 그냥 다 조지는구나, 그냥. 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사보가 두 번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 진짜 뭐야, 이게. 망띠예요, 여러분. 한 번에 두 개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아, 3회차 갑니다, 여러분. 쭉쭉 가는 거야. 몰라, 이제 올 때까지 왔어. 아, 출발은 좋아, 그래. 연락이 뛰는 거야. 이제 처음부터 사보 준다? 아니네. 아, 스템 사보를 받아야 되는데. 아, 근데 본캐는 괜찮을까 몰라. 또 끝에 줄라나 보다, 또.
이제 본세가 또 끝에 줄 본세네 이거. 와 진짜 짜증난다. 아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진짜 야 진짜 개극혐이다 이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이거는 진짜 매기는 거야 뭐야. 와 아 이건 정해진 거 아니야. 두 개를 얻었어야 되는데. 와 진짜 끝에 뒀어. 아 진짜 개극혐이다 진짜. 이건 진짜 매기는 거야 뭐야. 아 50개 더 쓸까? 50개 더 쓸까요? 아 진짜 씨. 네, 한 번 더 볼게요. 근데 뭐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차라리 뭐 카이로나 이런 애들이 나오지 씨. 아. 아. 이럴 수가 있나? 아, 씨. 마음 쏟아. 4회차? 질러? 그냥 올인이야, 씨. 어차피 망가진 거 올인이야. 저 올인 갑니다. 아 제발 3 하나만 나와라. 하나 더 나와라 하나 제발. 딴 거 필요 없어. 사보가 나와야 돼. 아 제발 제발 나 더블 사보 하고 싶어. 아 뭐 줄 건데 뭐 줄 건데 또 이렇게 쓰레기만 선사하는 건데 이유가 뭔데 도대체. 아 이것도 11회차를 주겠다. 또 이거 쓰레기 하나 주겠네. 차라리 사보를 줘라 그럼 이따위로 할 거면. 아 반다이가 오 두 개 줬어. 잃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와 차라리 사보를 줬어. 마지막에 사보를 줬어. 대박이야 씨. 아 그래도 150개 썼는데 씨. 아 다행히 사고를 줬어. 와 씨. 여러분 부캐 제대로 키웁니다 이제. 아 진짜 부캐 이제 제대로 키운다 여러분 이거. 잠깐만 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다 주는 거 일단 받아.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스텝업 뽑기. 이제 5회차니까 사보 또 나오잖아. 지금 사보 두 개를 얻었으니까 사보 세 개는 받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얼마까지 레벨을 올릴 수 있느냐. 아 씨. 다행이다. 차라리 씨, 피는 한 번 받잖아. 그래도 다섯 번 중에 사보가 세 번 나왔으면 진짜 평타 이상 친 거지. 아 아주 만족스럽다. 다 질러 200개 다 지르는 거야 그냥. 자 갑니다. 1쓰레기 2쓰레기 3쓰레기 4쓰레기 5쓰레기 6쓰레기 7쓰레기 이것도 또 마지막에 줄라나 보다. 아 참 추잡하게 하네 진짜. 이거 반다이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야 진짜 끝에 주네. 대단하네 진짜. 마지막에 주네 마지막에 줘. 그래 그래 세 개 얻었어요.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사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나요? 자 우리 사보 1에서 60인데 지금 내가 세 번 받았으니까 자 5성각 세웠습니다. 80까지 갑니다 여러분. 80까지 자 부캐에서 84보 나오면 이제 할만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스탬피드 사보, 2번은 루피형 사보로, 더블 사보로 이제 혁명군 이 부캐를 키웁니다, 여러분. 아, 진짜, 뿌듯하다. 구경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구경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짜잔. 80까지 가는 사보광입니다. 이따가 싱글 연락이 돌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80까지 갑니다. 80까지 가. 혁명군이의 메인 캐릭터가 스탬피드 탑으로 드디어 확정됐어요. 오늘 이거 당장 편집하고 오늘 영상 올리고 자겠습니다, 여러분. 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부 한번 구경하시고 84부 한번 구매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이만 안녕. 내일 실방 때 만나요. 실방 꼭 들어오세요. 아 뿌듯하네.